황혼의 세기가 신들에게 드리워지기 전 하나의 전설이 그들과 어깨를 견주고자 나타났다. 그리고 결국 크레이토스는 전쟁의 신으로 등극하지만 그는 가족에 대한 악몽에 시달린다. 자기 자신이 참살시킨 가족. 하지만 죽음의 손도 그를 막지 못했고 운명의 여신들도 그를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오늘 한 인간인 하나의 전설이 된 크레이토스는 그의 복수를 이룰 것이다. 나의 복수는 여기가 끝이야. 형제들이여, 우리는 승리를 개척해왔다. 대전쟁을 종식시키고 올림푸스산의 시대를 연 승리였다. 지하세계 시면에서 솟아나 영혼의 강에 뿌리 내렸지. 이 위대한 산은 혼돈 속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산이 솟으면서 올림푸스 세력도 성장했다. 우리가 평화의 세계를 창조한 거야. 번영의 세계를 위해,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세계와 우리 산의 안전을 위해. 이제 올림푸스 산은 절대적인 힘과 권력의 상징이 되었지. 오늘 바로 이 날에 그 힘을 시험하려 한다. 인간인 크레이토스가 내 모든 결실을 파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형제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분열시켜온 사소한 고충들은 접어두자. 우리는 힘을 합쳐 함께 지켜낼 것이다. 우리 쓰레기를 없애버릴 것이니라. 올림푸스여, 영원하라! 타이탄과 크레토스를 막으려는 올림푸스의 선봉장은 제우스 다음 제2신이라 불리는 포세이돈이었다.
그는 바다의 신인 동시에 말의 신이기도 했다. 포세이돈의 충성스러운 명마들은 촉수가 되어 바다에서 튀어나와 타이탄들을 하나 둘 에게해로 끌고 들어갔다. 포세이돈은 끈질기게 거신들을 붙들고 늘어졌고 여기에 하데스와 헬리오스도 가세해 거인들을 포세이돈의 영역으로 떨어뜨렸다. 크레토스가 가이아를 뚫고 들어온 해마들을 떨쳐내자 이번엔 직접 포세이돈이 가이아의 머리채를 쥐고선 이 전쟁의 주동자를 공격해왔다. 인간들에게 도전하시겠다! 올림푸스의 신에게! 진정한 전선 숨지 않는다, 포세이돈! 바다에서 나와 나에게 덤벼라! 신들을 모욕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크레토스! 그러나 가이아도 고대의 거신, 손잡벌대는 포세이돈에게 저항도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는 아니었다. 게다가 그녀의 어깨엔 신의 사륙자가 살기를 띄우며 포세이돈을 기다렸다. 제우스는 널 인간으로 두었어야 했어. 아무리 많은 신을 이겨낸다고 해도 너에게 맞설 신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그들도 같은 꼴이 될 거다. 올림푸스의 파멸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이다. 그럼 나부터 먼저 죽여주마, 포세이돈.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 나의 손에 달아. 어떻게 하겠소, 아버지? 아테라의 치마폭에서 이제 그만 나오시지요.
아테나가 죽은 건 단호의 분노 때문이다, 크레이토스. 무엇을 더 파괴할 셈이랴? 죽음의 손길도 나를 막지 못했어. 운명의 세 여신들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고, 당신은 오늘의 끝을 보지 못할 것이오. 나의 복수를 끝낼 거니까. 거만한 녀석, 너의 오만함을 더는 지켜보지 않겠다. 오면 둘 다 떨어진다. 지금도 제우스가 유리한데. 제우스의 파멸을 위해 나를 지금에서 구해준 건 아니오. 타이탄을 섬기라고 널 구해준 것이었다. 내 복수심을 부정하지 마시오. 내 말 잘 들어라, 크레이토스. 너는 그냥 단지 우리의 부하였다. 제우스는 이제 너와 상관없어. 우리의 전쟁이지 네 것이 아니야. 가이아! 나는 전사로 살아왔다. 신으로서 죽음을 맞이했었다. 나는 가장 큰 희생을 치렀으나 자유를 얻지 못했다. 나는 올림푸스를 파멸시킬 것이다. 난 목숨을 이루고 말 것이다. 세상 가장 드높은 산에서 결국 지하세계까지 추락하고만 크레토스는 올림푸스의 검은 고사하고 지금껏 모아온 타이탄 능력까지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다. 우린 끝나지 않았어, 제우스. 하데스의 문도 날 가로막지 못하지. 지금도 목적이 있는 자를 막지 못한다, 크레토스. 어때? 그리워다. 이게 무슨... 내가 지오스를 위해 희생한 덕분에 이렇게 고차원의 존재를 태어났어. 여전히 올림푸스인으로 보이는 거.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마. 그건 신들의 자식도 마찬가지야. 그럴 수. 하지만 난 너의 칼에 맞아 죽었다는 걸 잊지 마. 나의 칼은 지오스를 향했었다. 무슨 말이 대체 뭐야? 이 순간에도 올림푸스의 전쟁은 심해지고 있어. 인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시달리라고 해. 제우스의 목숨 외엔 내가 알 바 아니야. 제우스는 아레스처럼 쉽게 쓰러지지 않아. 제우스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힘의 원천을 찾아내야 해. 올림푸스의 성화만이. 한때 제우스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네가 이제 그를 파멸시켜야 한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냐? 그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진실을 이거면 다시 날 믿을 수 있을까? 이건 망명의 블레이드. 네가 성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기억해라. 제우스가 군림해 있는 날 인류에게는 희망이란 없어. 그 성화를 없애라, 크레이토스.
그래 되면 올림푸스의 근원은 무너지게 될 거야. 아테나가 본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타락한 전쟁의 신은 또 한 번 아테나에게 블레이드를 선물 받았다. 그리고 블레이드의 칼날로 복수의 불씨를 되살리기 시작했다. 타르타로스의 출구를 찾던 중 크레토스는 페르세포네를 납치하려다 하데스에게 발각돼 평생 의자에 묶인 상태로 지하세계에 갇혀버린 멍청한 인간을 발견했다. 난 충분히 고통받았다 스파르탄. 하데스는 날 영원히 고문하기로 했나봐. 네, 부싯돌 감옥에서. 이제 자네가 왔으니 나를 여기서 풀어줘. 나한테 남아있는 이 활을 주지. 제발 날 풀어줘. 그럼 자네 것이 돼. 한순간에 그 많던 무기를 잃은 크레토스는 그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그를 꺼내줄 방법 또한 알고 있었다. 어리석은 늙은이의 청을 들어준 뒤 얻은 활은 다름 아닌 아폴로의 활이었다. 활과 아폴로의 힘을 빌려 길을 뚫어가던 크레토스의 눈에 가녀린 소녀의 청동상들이 들어왔다. 청동상의 광택은 어두운 주변을 비추었고 그 작은 손엔 불꽃이 들려있었다. 아빠? 칼리오페. 어. 넌 내 딸이 아니구나. 네. 하지만 당신을 알아요. 날 안다고. 당신이 올 거랬어. 깜짝이야, 크레토스. 모습을 보여라, 하데스. 장난 따윈 치지 말고. 역시 너야, 스파르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군. 나와라, 이 개자식. 여리가 넘치구나, 크레토스. 긴장하라. 곧 우리 둘이서 같이 올 시간이 올 테니까. 하데스의 목소리가 멎음과 동시에 소녀의 불꽃도 사라졌다. 지하세계의 왕을 찾기 위해 크레토스는 타르타로스의 나락을 한참이나 뒤졌지만 하데스는 아직 타락한 전쟁의 신을 맞이할 생각이 없는 듯했다. 그래도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나락, 그 중에서도 지하 깊은 곳을 헤매던 크레토스는 은밀한 곳에 숨겨진 대장간을 찾아내었다. 날 해버려 두시오. 알잖소. 난 대가를 다 치렀소. 진정하시오, 대장장이신. 스파르타의 망령. 정말이군. 이런. 난 네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난 당신이 여길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소. 나를 가둔 건 제우스지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사는 건 네 탓이야. 난 잘못한 게 없어, 헤파이스토스. 내 목표는 오로지 한 명뿐이니까. 그래,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다행이군. 올림푸스의 성화를 찾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아시오? 그걸 왜 찾지, 스파르탄? 내가 선택한 목표 때문이지. 말하시오. 성화에 대해 알고 있어. 진정한 올림푸스인들이면 다 알고 있지. 우린 모두 그 힘을 존중하니까. 하지만 그 매혹적인 불빛을 조심해. 신이든 인간이든 그 불을 만지면 죽게 돼. 난 만질 필요가 없어. 지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올림푸스의 성화를 찾는 건 일도 아닐 거야. 정말 대단한 도움이 됐어, 헤파이스토스. 당연한 소리만 늘어놓는 누추한 대장장이 신은 외면하고 마저 하데스를 찾아 나선 크레토스에게 운 좋게도 올림푸스의 검이 돌아왔다. 크레토스? 나를 어떻게 알고 있지? 스파르타의 망령이잖아요. 모두 당신을 알아요. 다들 당신을 두려워하죠.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난 안 두려워요. 내가 두렵지 않다니 다행이구나. 두려움은 짐이니까. 난 아이가 아니에요, 크레토스. 네가 무엇이든 난 중요하지 않아. 난 다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크레토스, 제발 날 풀어주세요. 내게 자유를 얻는 것도
않을 수가 없어. 올림푸스의 검과 망령의 블레이드를 번쩍이며 크레토스는 하데스 사원 내부로 진입했다. 그리고 그곳엔 스파르타의 유령과 마찬가지로 신들에게 복수하려다 실패한 비운의 여인이 잠들어 있었다. 하데스의 크레토스를 향한 적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또 다른 피의 결말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크레토스의 분노는 하데스의 증오와는 견줄 수도 없을 만큼 크게 타오르고 있었다. 크레토스, 우리 둘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 주다니 고맙군. 지하세계의 왕은 영혼을 거두는 갈고리를 휘두르며 망령의 블레이드에 대적했다. 하데스의 갈고리와 크레토스의 블레이드가 얽히고 부딪히며 날카로운 사슬의 굉음을 내는 사이 하데스의 살은 점차 크레토스에 의해 조금씩 채이고 찢겨나가 팽팽했던 힘의 균형도 슬슬 무너지고 있었다. 사슬은 이제 익숙했다. 드디어 가면 속에 숨겨져 있던 흉측한 본모습이 드러난 지옥의 신. 그의 갈고리와 사슬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상대하고 있는 크레토스에겐 더없이 다루기 쉽고 치명적인 무기였다. 하데스가 죽자 그의 몸에서 영혼들이 해방되었다. 이제 저승의 망령들은 길을 잃고 세상을 어지럽힐 것이다. 한낱 고깃덩어리로 추락한 지옥의 신의 육신을 통과해 크레토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돌아갔다. 크레토스! 해낸 건가? 그렇다면 하데스님의 시대는 끝난 거야? 지하세계의 신을 내가 죽여버렸어. 죽여? 아, 하데스가 당할 줄은 알았지만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올림푸스의 신들은 다 자신을 관에 포장하지. 그랬던가? 그 말 명심해두지, 스파르탄. 신의 영혼이 있어야만 히피리온 대문을 열 수 있다, 크레이토스. 근데 저 문은 오랫동안 사용 안 됐어. 망가졌을 거야. 아니면 내 님을 만났을 텐데. 있지, 크레이토스. 나도 전엔 이렇지 않았어. 정말이야. 나는 한때 올림푸스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능한 장인이었지.
제우스는 포상으로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맺어줬어. 어머니인 헤라는 내 재능을 자랑으로 여겼고, 그런데 네가 아레스를 죽이던 그날 내 인생은 모두 끝나고 말았다. 그날 제우스는 악마가 돼버리고 말았거든. 더 끔찍한 건 나의 딸 판도라를 뺏어간 거야. 내 삶의 희망이었는데.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를 다시 만들려고 했지. 하지만 계속 실패했어. 그 아이 살아있다, 스파르탄. 난 느껴져. 제발, 제발 크레이토스, 넌 걔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 당신 아이한테 난 전혀 관심 없어.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할 텐데, 너도 한때는 아빠였잖아. 지하세계를 탈출해 제우스의 성지로 올라온 크레토스는 전쟁의 신을 배신하고도 이곳까지 떨어져 위기에 봉착한 가이아를 발견했다. 살아있나, 스파르탄? 크로노스의 혈육이라 틀리구나. 서둘러 나를 도와주어라. 도와 달라고? 그래, 어서 서둘러. 너무 고통이 심하다. 전투에 다시 임하려 했는데. 날 빼고.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잖아. 날 도와주어라. 이제서야 도움을 청하는 아둔한 고대신에게 베풀 자비심 따위는 크레토스가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크레토스, 난 네게 아무 의미가 아니더냐. 당신은 그냥 수단에 불과했어. 그 이상은 아니오. 하지만 제우스는 나의 몫이야. 우리 타이탄이 올림푸스를 무너뜨려야 해. 아니, 내 전쟁이요, 당신 게 아니야. 배신자를 처단하고 올림푸스의 성화를 찾아 도심에 도착한 크레토스. 그는 그곳에서 지난번 자신이 구해주었던 히페리온의 아들이자 태양신인 헬리오스를 목격했다. 크레토스에게 타이탄을 보호해야 할 명분 따윈 이제는 없었다. 하지만 황금마차만 믿고 은혜를 저버린 저폐음망덕한 태양의 신에게 전쟁의 신의 복수를 방해하면 어찌 되는지는 꼭 알려주어야 했다. 크레이토스, 너한테 준 빚은 잊지 않았다. 날 좀 살려줘. 아틀라스에게서 구해준 것처럼 나중에 꼭 꼭 보답할게. 내게 보답하고 싶으면 올림푸스의 성화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성화? 넌 제우스를 이길 수 없어, 스파르탄. 그렇게 까불다간 죽게 될 거야. 너 따위 것이 내 걱정을 하는 거냐, 헬리오스? 모두 다 필요 없다. 태양의 힘을 느껴보아라. 잠깐, 잠깐! 내가 제우스를 죽일 방법을 알려줄게. 성화 속으로 들어가서 불의 힘을 얻으면 된다. 거짓말 마라, 헬리오스! 헤파이스토스는 불에 손만 대도 죽는다고 했다. 설마 그를 믿은 거야? 금빛 주광이는 올림푸스에서 쫓겨났어.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다. 날 죽여도 제우스는 못 찾을 거다. 그건 네 생각이지.
크레토스에게 있어 적을 학살하는 것은 재능이자 욕구였다. 포세이돈의 죽음으로 바다가 솟아오르고 헬리오스의 죽음으로 세상은 암흑에 덮였다. 그래도 크레토스는 개의치 않았다. 전쟁의 신은 이 순간에도 복수와 파괴만이 머릿속에 가득했다. 헬리오스의 머리 덕에 크레토스는 헬리오스의 남매이자 새벽의 여신인 에오스의 통로를 발견했다. 밤의 안개가 가득한 이 통로는 신들의 눈길로만 길을 볼 수 있으며 이 암흑의 끝에는 올림푸스의 빛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크레이토스! 다가오고 있어요! 말했잖아. 못 도와준다. 하지만 당신밖에 없어요. 도와줄 거죠? 난 믿어요. 믿지 마라. 천상인 올림푸스와 지하세계를 잇고 있는 균형의 사슬은 올림푸스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단, 이곳의 많은 장애물 덕에 다른 이들은 이곳을 통로로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겠지만 이카루스의 날개를 지닌 크레토스에겐 가장 빨리 올림푸스에 닿을 길이었다. 아직 올림푸스엔 도착하지 못했을지라도 크레토스는 이곳이 올림푸스의 중심부라는 건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은은하게 동굴 내부 전체를 비추는 신비로운 저 푸른 불빛이 제우스를 물리칠 올림푸스의 성화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거대한 큐브들을 짜맞추기 위해 크레토스는 기계장치를 가동했다. 수수께끼의 큐브들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자 크레토스는 이곳에 신들이 숨기려는 무언가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크레토스를 막아서는 신들의 병사가 점차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그러곤 급기야. 이게 누구야? 크레이토스, 스파르타의 망령. 몰라 탈신, 저주받은 인간이죠. 난 너 같은 제우스의 앞잡이에는 전혀 관심 없다, 헤르메스. 겁나는 거지, 크레이토스? 날 못 잡으니까 지도도 못하는 거잖아? 크레이토스, 오늘은 어디로 놀러가? 혹시 가족들 죽이러 가는 거야? 어, 알았다. 아버지를 죽이러 가는구나, 제우스. 포기하셔, 상대가 안 돼. 크레이토스, 헛수고하지 마라. 멍청이. 넌 절대 안 돼. 왜 변하지 않니? 크레이토스는 자기 가족을 살해한 살인마. 크레이토스는 인간과 신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영원히 저주받은, 영원히 운이 없을, 그리고 복수심에 불타 죽어갈 존재야. 죽음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멍청한 바보. 헤르메스가 올라간 균형의 사슬을 따라 기어오르자 놀랍게도 생각보다 빨리 올림푸스의 성화를 찾아낼 수 있었다. 판도라의 상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대로다, 크레이토스. 수년 전 네가 열었던 그 상자야. 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아직 이 안에 있다. 내가 아레스를 죽였을 때 모든 힘을 내보냈어. 아니야. 그 상자 안에는 더 위대한 힘이 숨어있어. 이 세상에 없는 힘이지. 이건 대전쟁에서 제우스가 타이탄을 이겼을 때 시작됐어. 제우스는 그 전쟁에서 악이 탄생된 걸 알았지. 그대로 두면 인간과 신의 세계를 파멸시킬 거란 걸. 악을 가둬두기 위해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로 하여금 단단한 용기를 만들도록 시켰지. 공포, 탄원, 증오, 이 모든 걸 상자에 담아
다시는 제우스의 정권을 흔들지 않기를 바라는 거야. 네가 아레스를 죽이려고 산자를 열었을 때 넌 금지된 힘을 끌어줬어. 너의 승리를 목격한 뒤 제우스 두려움에 떨었어. 하지만 저 불은 치명적이야. 어떻게 저 상자를 다시 열지? 동명의 아이를 찾아 크레이토스. 판도라? 그 애가 불을 멸할 수 있는 존재야. 우리의 복수의 열쇠지. 쉽지 않을 거야, 스파르타. 그까다이 나한테 문제도 아니다, 아테나. 그러길 바란다, 스파르타의 마음. 운명이 판도라와 크레토스를 이어주었다. 헤파이스토스의 바람대로 크레토스는 판도라를 찾아야 했다. 그 소녀가 성화를 꺼뜨리고 상자를 꺼낼 수만 있게 해준다면 판도라는 더 이상 크레토스에게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었다. 바로 그때 힘은 짐승 같은데 속도는 영아리군. 지금까진 운이어서 스파르타. 하지만 네 운은 여기까지. 무슨 수로 나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무슨 수로 전쟁의 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헤르메스의 장난기와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인간 딸이한테 절대 치지 않아. 신들의 전령이 아무리 빠르다 한들 크레토스의 사슬이 수확하지 못한 목숨은 지금껏 없었다. 헤르메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스파르타는 명예롭게 싸운다던데 뭐야? 내가 무방비 상태였을 때 그렇게 공격하는 법이 어딨어? 불공평해! 하긴 난 네 명예가 따로 있겠지? 안 그래 크레이토스? 그 명예가 너한테 뭘 해줬지? 실패에 대한 악몽을 꾸게 해줬잖아. 네가 날 오늘 파멸시켜도 결국엔 크레이토스, 넌 너를 배신하게 되고 말 거야. 헤르메스의 죽음으로 온 세상에 역병이 창궐했지만 크레토스는 역시 개의치 않았다. 크레토스는 아레스의 칼날이었을 때, 그리고 전쟁의 신이었을 때 이미 본인이 들이신 순보다 더 많은 생명을 거두었다. 크레토스가 걷는 길엔 파멸의 흔적만이 남았다. 헤르메스의 신발을 얻은 크레토스는 날개 달린 듯 전장을 휘저었고, 그러던 중 제우스로 향하는 길에 꼭 마주쳐야 할 거대한 벽을 앞두게 되었다. 브라보! 브라보! 우리의 영웅이 왕림하셨군. 제우스의 빌어먹을 자식에게 악수를. 시간을 딱 맞춰 오셨네.
완전히 맛이 갔군. 설마 아직도 내 남편을 죽이고 싶은 거냐? 내 복수심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너를 탓할 순 없지. 하지만 네가 아레스를 죽인 후 너는 그의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 그가 죽으면 사라질 것이오. 그 말에 축배를 들지. 헤라, 난 판도라를 찾고 있어. 판도라? 내 아들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그 비천한 어린 것? 네가 그 애를 찾게 놔둘 수는 없지. 녀석을 없애.